혜인아, 우리가 드디어 미인이 온 거야. 혜인아, 공기도 미지라서 너무 튀지 않니? 그런가? 아, 기준. 아우, 윌리. Hey, let's go look around New York before we go home. 나야 좋지, 너무 좋지. 혜인아, 너도 좋지? 이제부터 여기에서 오드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We're gonna have to pay our dues like everybody else first. 아이 참, 당신 하고 있는데 그까지 고생이 뭐가 문제야? Well, when we settle in, we'll take Hee in for her surgery. How does that sound? 아, 윌리, 아 정말 자상하기도 하지. 윌리, 사랑해. 우리나라 버스에 두 배는 되는 것 같아. 무지하게 큰 거 있지? All right, let's go. 얼마나 걸려? It's gonna take some time. We're the last stop. We'll be okay. Come on, let's go. 혜인아, 오늘 아메리카 버스 와라 없이 타본다, 그쵸? 이모도. 들어가자. 자, 조심. Okay, we're leaving now. Everyone's on board. 사실 공부도 잘 못하고요. 알 수 있는 건 기타 한 줄 뿐입니다. 술 마셨냐? 대학에 가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지. 버스 타고 가. 형.
알지 트레몰로 해봐. 잘 못하는데요. 클래식 기타 하겠다는 놈이 트레몰로도 몰라? 야, 너 바지에 구멍부터 내고 와라. 예? 청바지가 달아서 구멍이 나도록 거기다 대고 죽어라고 연습하고 오란 말이야. 그럼 알려줄게, 대학 가는 법. 할 말 남았어? 아니요. 가볼게요, 형. 아드리, come on, baby, wake up. It's time to get up. Come on, let's go. 여기가 어디야? This is my neighborhood. It's where we're gonna live. Follow me. Come on, let's go. This is it. We're here, ladies. Now, I know it's not much, but I'll fix it up and it'll be perfect. 들어와. 이모, 안 들어가? 어, 들어가야지. 집이 너무 좋다. Sorry. Been empty for a while. Here, let me get the sofa for you. Well, sorry, it's a little dirty, but Audrey, what's wrong? Don't you like the house? I like it. Audrey, don't worry. I'll clean this place up and it'll be our castle. And you will be my queen. Where is Hayne's room? Oh, Hayne's room. Oh, it's just this way. Here, I'll show you. Let me show you. Let me have it for you. This way.아니야, 울기는. 너무 좋아서 그래. 이모도 참 그렇게 좋아? 그럼, 얼마나 좋은데. 집이 너무 예쁘고 좋다.
꼭 영화에 나오는 집처럼 하얗고 아담한 집이야. 그리고 저기 창문을 열면 축구장처럼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요 앞엔 꽃들이랑 나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리고 네 방은 꼭 공주님 방 같아. 온통 다 핑크빛이야.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너무너무 예뻐. 옷장도 그리고 침대도. 이모 방은 어때? 어? 아, 거기는 더 예술이지. 이모 이름처럼 오드리 헵번 스타일이야. 침대도 왕비가 자는 침대 있지? 모기장처럼 커튼 달린 거. 그리고 옷장에는 새 옷들을 가득 넣어놨더라고. 정말? 그럼. 와. 오드리! 오드리! 이모부가 찾는다. 좀 쉬고 있어? 박혜인이 서준영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준영아, 지금 막 이모부 댁에 도착했어. 공항에선 좀 우울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모 부부가 하도 닭살을 떨어서 좀 웃었어. 여긴 파란 잔디밭 위에 하얗고 아담한 집인데, 내 방은 공주님 방처럼 온통 핑크색이래. 나랑 잘 어울리겠지? 정말 큰일이다. 벌써부터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너 보고 싶을 때마다 나 뜨개질 할 거다. 이번엔 스웨터야. 어허, 너 방금 비웃었지? 두고 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스웨터를 떠줄 테니까. 서준영, 서준영이 박희인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편지 잘 받았어. 야, 그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다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근데 왜 이름만 부르고 말이 없는 거야? 뭐 대충 짐작은 가는데 다음에 크게 얘기하도록. 난 요즘 청바지에 구멍을 내느라 정신이 없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 우리 괴짜 선배가 이래야 대학에 갈 수 있단다. 난 약속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스웨터도 잘 뜨도록. 또 편지할게. 박혜인, 별로 크진 않아요.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구멍이 크게 나지 않네요.
야, 구멍 내린다고 진짜 내고 왔냐? 이 멀쩡한 바지를? 차라리 날 주지. 야, 이거 한 곳 씹어 먹어. 형, 또 진짜 먹지 말고 달달 외서 떼란 말이야. 예. 라면이나 끓여라. 사부님 배고프시다. 예? 왜 이래? 너답지 않게. 지금 이래 악물고 참고 있는 거예요. 나 식장 안에 발가벗고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해. 넌 내가 알아. 그 여자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사랑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야. 그럼 나는요? 사랑했지. 그럴 만한 가치는 없었지만 말이야. 나쁜 자식. 매형. 어. 저 김비서 아니에요? 어. 실수로 해서 야단 좀 쳤더니. 어쩐 일이야? 회장님 뵈러 왔어? 아니요. 매형 보러 왔어요. 나? 겁나는데? 매형 지금 점수 아주 안 좋아요. 결혼 앞두고 누나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에요? 좀 봐줘. 요즘같이 바빠선 결혼식장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갈 판이야. 네? 알았어. 신경 쓸게. 사러리 사러리 났다. 청산에 사러리 났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났다. 얄리 얄리 얄랑형 얄라리 얄라. 응? 자, 여기서 청산이란 무엇을 야, 말하는 것인가? 잘 다녀? 진짜. 야, 삼총사. 앞으로 나와. 이것들아, 고삼이다. 인삼도 아니고 홍삼도 아니고 고삼이야 이것들아. 쌤, 그건 순전히 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아,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냐? 너 이번 국어 그 모의고사 성적이 몇 점인 줄 알아? 한 번에 쭉 찍어도 25점인데 잔머리 굴려 찍어 18점이야 임마. 너 나한테 욕하려고 18점 맞았지? 이 18점아. 아니 그럴 리가요. 제가요. 웃어? 이것들이 또 개거품 물게 만드네. 각자 의자 들고 나온다. 실시. 실시! 실시! 이거 동작 봐라. 이거 동작 봐 이거! 쌤, 제가 1도로 도착했습니다. 잘했다. 의자를 위로 든다. 실시! 실시! 무릎을 그대로 90도 굽힌다. 쌤, 이거 솔직히 조금 힘든데요. 어, 힘드냐? 예. 자, 다음 문제. 야, 요거 참 개거품 물개나 만드는 문제다, 요거. 얄리얄리 얄랑성, 얄리얄리 얄라는 무엇을 뜻하느냐? 쌤, 제가 개거품 물개는데요. 똑바로. 야, 나
라면 하나만 끓여주라. 얘 팔이 후달려가지고 도저히 못 끓이겠다. 그래. 야, 준기야, 너도 먹을래? 아, 생각 없어. 그래? 그냥 미완성곡이길래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그게 방금 만든 거란 말이야? 예. 너 콩나물 장수해야 되겠다. 예? 작곡하는 재주가 있다고 임마. 야, 그 네가 만든 곡이었어? 어. 야, 완전 대단하다. 장호 형이 만든 것보다 훨났네. 때려치든가 해야지. 어떻게 1년 내내 붙들고 있던 거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냐. 야, 나중에 유명해지면 한턱 내, 임마. 형, 이게 얼마만이요? 야, 재비야. 그동안 어디 있었길래 통 연락이 없었어? 아, 재비가 어디 있겠어? 강남 갔다가 돌아왔지. 야, 아니, 이거 네 차야? 야, 멋있다. 아이, 그럼. 아, 저, 나 형한테 중요한 사업 얘기가 있거든. 일단 내가 저 근사한 데로 모실 테니까 옮겨서 얘기합시다. 자, 자. 어, 그래? 뭐하냐? 연습하냐? 예. 약주 드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기분 좋아서 한잔했다. 아버지, 이제 대표이사 될 것 같아. 예? 이 아버지가 어렵던 시절에 도와줬던 동생이 큰 주상복합 건물 분양을 맡게 됐는데 아마 이 아버지가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 그래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어? 이 아버지가 말이야, 사업만 잘 되면은 그동안 못 해줬던 걸 다 해줄 거야. 알았지? 예. 힘내라, 어? 네. 화이팅! 화이팅! 쉬세요. 어, 그래. 화이팅이다! 아케인에게 보내는 12번째 편지. 혜인아,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은 여러 가지로 기분 좋은 날이다. 나 선배한테 작곡하는 재주가 있다고 칭찬 들었어. 기다려봐. 조만간 천재 작곡가가 탄생할 것 같다. 매기도 하지만 내는 너만 떠올라. 내가 작곡가가 되면 내가 만든 노래는 너만 부르게 할 거야. 넌 가수, 난 작곡가. 바뀐 무대에 서서 노래하면 참 이쁠 거야. 서준영에게 보내는 11번째 편지. 넌 작곡가, 난 가수. 그렇게 되면 정말 멋지겠다. 이제부터 노래 연습 열심히 해야겠네. 힘내. 열심히 응원할게. 보셨죠? 주변 상권이 이보다 좋은 데는 없습니다. 길 하나 건너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있죠? 예? 바로 옆에 전철역 있죠? 이런 데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럼 좋은 자리가 남아있어요? 제가 하나 하려고 빼놨던 거 그거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1층 로얄입니다. 많이 먹어라.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지? 예. 열심히만 해.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면은 너 유학도 보내줄 거야. 어? 이 아버지가 못 이룬 꿈 우리 최준규가 이뤄야지.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래. 아, 자 최전일 대표이사한테 앉아 따라 봐. 뭐? 애인? 짜잔. 내일은 내가 비즈니스로 바빠서 미리 준다. 시험 잘 봐라. 이런 거 챙겨줄 사람은 나밖에 더 있냐? 뭐 주는 거니까 봐줄게. 야, 애. 그래도 한 번은 해주고 가야지. 됐어, 가져가. 야, 그거 까짓 거 한 번 해주라. 야, 그 똑바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야, 깔끔하게 한 번 해주라. 차장 앞에서 꼼짝도 못 하는구만. 이상하네, 돈이 비네. 당신이 어제 나 분명히 7만 원 줬지? 아, 그럼 그... 아 무슨 돈이 빈다 그래. 아유, 아유, 아 얼른 자자. 아유, 돈이 죽었어. 아니야, 여기서 자꾸 이렇게 돈이 빈다니까.
너 화장 있는 우리 집에 또 가져간 거 아니야? 아, 왜 이래? 아우. 시들 때도 없이 지금. 아이 저 비켜. 아이 까먹었잖아. 아 그래. 막 집어넣어. 왜 이래 지금? 아 헷갈려 죽겠어. 아야. 나빠. 왔어요. 야, 너 금고에 손 댔냐? 엄마, 왜 생사람을 자꾸 그래?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구만. 아니 그만 지금 왜 소리 질러 이 집에 아이지. 이상하네 정말. 아, 아유. 어휴,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아빠? 아, 아이고. 아빠, 피곤해 보인다. 아, 어때? 시원하지? 아야, 우리 딸 최고다. 아빠, 응? 준영이 있는데 어디야? 아 참. 아빠. 아니 공부해야지 거기 쫓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알고만 있을게. 응? 아빠. 응? 야 안 돼. 네 엄마 아는 날은 난 이거다. 그럼. 엄마한테 아빠 비상금 꼽을 친 거 다 일러 바친다. 아니 얘가 무슨 소리야? 비상금이라니? 아이고 참. 구두 밑창에 10만 원, 액자 뒤에 10만 원, 장판 밑에 5만 원. 야, 야. 응? 어디야? 자, 이거 먹어. 내일 수능이잖아. 시험 잘 보라고.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너 챙겨줄 사람 나밖에 더 있니? 어쨌든 고맙다. 참, 너 저번에 다쳤던 다리 괜찮아? 아, 벌써 다 낫지. 저기, 혜인은 아직 연락 없지? 우리 다시 만났어. 뭐? 언제? 한참 됐지. 지금 미국에 가 있어. 이모가 미군이랑 결혼했거든. 그랬구나. 다음에 편지 쓸 때 네 안부터 전해줄게. 그래. 이 자식은 유학 갈 거고 준규 이놈만은 붙을 거 같고 이러다 나만 재수 없게 재수생 되는 거 아니야? 아 재수 없어. 야 하나 먹자. 야, 그럼 군대부터 가라. 군대는 왜? 아 군대 가면 제복 입은 여군들 실컷 볼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정말. 야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아이고 아이고 이 새끼야. 이 자식이 모자 벗기는 거 아주 특기하지. 네, 여보세요? 어 장호영. 야 장호영 같은 짠돌이가 웬일이냐 여기까지. 이 막년에 오브리 밴드 나왔나 보지 뭐. 야 하긴 자기 돈으로 한턱 날 양은 아니다 그지? 어? 어? 야 저기 니네 매형 아니냐?
왜요? 어. 저 김비서 아니에요? 어. 실수로 해서 야단 좀 쳤더니. 야, 저 왜 그래? 왜 그러게 임마. 여자랑 호텔 들어왔는데 뻔한 거지. 저 진짜 또 사고 치겠구만.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몰라서 물어? 김비서랑 들어가는 거 다 봤어, 씨! 뭐 하는 거야? 들어가 있어. 바이오들 안심시키고. 네, 회장님. 무슨 소란이야? 왜 말 못해? 제가... 김비서하고 호텔 들어온 걸 보고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경솔한 놈. 고정하시고 들어가시죠. 바이오들 기다립니다. 날 그런 놈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 섭섭한데? 그만들 가지. 아유, 그놈의 욱하는 성질. 언제고 그냥 큰 사고 칠 줄 알았다 내가.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 뭐 이제 버려. 응? 근데 니네 매형 앞으로 바람은 못 피겠더라. 어디나 무서워서 바람 피겄냐? 장호 형한테 니들끼리 가라. 아무래도 나 일찍 가야겠다. 됐어. 너 없이 무슨 재미냐? 아, 근데 너희 아버지 엄청 무섭더라. 뭐 하는 거야 지금? 손이 이만해. 서준영이 박혜인에게 보내는 72번째 편지. 오늘 하루도 너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실기 시험 준비로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박혜인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 착하지? 입 찢어지겠다. 자, 피자 좀 먹어. 아주 맛있다. 아, 뭐 이거 옆집에도 갖다 주자. 편지도 전해주고 고맙잖아. 오케이. That's a good idea. 하이. 하이. I'm next door, next door. Next door? Over there, huh? Uh-huh. Oh, wow. Try this one. Where did you get this? 내가 만들었지. 이거 make it. You make this? Mm-hmm. Ooh, it smells great. You know, thanks for the pizza, you know? You're so beautiful. Oh, thank you very much. Cool. 아유, 예쁜 건 알아가지고.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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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again, okay? Okay, bye. Oh, Willy, 언제 왔어? 자기야, 자기야. Willy. 윌리! 아!
did you start fucking the neighbor? 이모,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Don't lie to me! 당신 술 마셨어? You whore! Don't talk back to me! 혜나, 혜나 네 방으로 들어가자. Audrey? Audrey, I'm sorry, baby. Please open the door. I don't remember what I did, Audrey. Please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 I love you, baby. Please, please open the door. 듣기 싫어! 저리 가! Audrey, I love you. Please forgive me. Audrey. Audrey. Hey, now what do I do? Let's go. Grandma. Please forgive me. I must have been crazy. I'm sorry. Really? I've been stressed. The job and the money running out, and I guess I had too many drinks. Really? 얼마나 놀랬다고. I love you, Audrey. I love you so much. I did it because I love you so much. Never drink again. I'll never lay another finger on you again. I promise. So Junyoung이 박희은에게 보내는 77번째 편지. 혜인아, 나 지금 실기시험 보러 가는 길이다. 무지 떨리긴 하지만 잘 해낼 자신 있다. 너도 꼭 응원해 줄 거지? 멋지게 시험 보고 바로 편지할게. 응? 파이팅! 준규야! 준규야! 큰일 났어. 네 집에서 전화 왔는데 네 엄마 유독하시대. 아, 언제 그만 울어? 사장님 돌아가셨니? 너나 그만 울어. 이 집에 처럼 조용히 좀 해. 여기까지 와서 싸워. 준규야! 너 왜 이제 오고 그래? 사장님이 너 얼마나 찾으셨는데. 왜 이래? 형, 우리 엄마 왜 이래?
감쪽같이 몰랐다가 이번에 마음이 쓰러지시면서 알았어. 그동안 심장약을 오래 드셨었대. 눈뜬 장님이지. 바로 옆에서 이 지경이 되던 눈치도 못 채고. 그래서 너도 아버지한테 보냈었나 봐. 너 고3인데 이런 모습 보이면 공부 못할까 봐.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아플 때 술에다 약 먹고 그러면서 여태껏 버티셨나 봐 준영아. 아이고 우리 마음이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엄마. 시험 잘 봤니? 엄마 빨리 일어나. 엄마 이러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나 대학 가는 거 봐야지. 엄마 독하잖아.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어? 제발 그만해. 엄마 힘들잖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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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못한 말 있단 말이야. 미안해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엄마가 달아. 네가 달아줘야지. 그 옷에 안 어울리잖아. 하긴 그렇네. 빨리 받아. 팔 아파.
잘못이라고 써놨는데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이모 영어 잘하면서. 아유 그게 잉글리니 콩글리지. 아유, 내가 좀 이렇게 히어링은 듣는 거는 좀 되는데 이 리딩이랑 스피킹 뚜뚜뚜 이 뚜뚜뚜가 안 된다 이거야. 가만 있어봐라. 오늘은 또 뭐래 먹냐. 이게 얼마냐. 아이고 참나. 아유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어. 된장찌개나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 된장찌개에 청양고추를 쇽쇽쇽쇽쇽 쓸어가지고 파랗게 끓여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야 우리 그냥 다 때려치고 한국인에 들어갈까? 왜 그런 말해? 이모부랑 싸웠어? 아니야 싸우기는 얼마나 잘해주는데. 혹시 또 손찌검 하는 거 아니지? 손찌검은 아우 야 너무 사랑해줘가지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내가. 정말이지? 아우 그럼. 아 준영이 편지 붙여야 돼. 어 그래? 그럼 빨리 붙이고 들어가자. 이모 보기 전에. Wondering where the gravity. I can hang it by the telephone. Wonder man.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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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you go.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y friend.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들어가자. You're pretty chummy with that postman, aren't you? How long have you been screwing him? 혜인아, 네 방에 와서 들어가 있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난 꿋꿋하게 살기로 했다. 빨리 돈 모아서 너부터 보러 갈 거야. 이름이 뭐예요? 박혜인이요. 혜인아! 우리 혜인이 어떻게 된 거야? 혜인아, 네가 정말 많이 보고 싶다.